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93페이지 감정평가 방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요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3방식에 대해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쪽은 너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요. 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물건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이 건물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는 원가법으로, 예, 원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원가 방식은요, 비용성을 기초로 해서, 예,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내 가격을 유추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왜 이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예, 가격을 유추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예, 각각 구한 가격을 우리는 시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시사는 임시로 계산한 가액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가액은, 예,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예, 중간이에요. 임시로 계산한 중간 가격.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예,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게 되면, 시장가액을 조정하게 되면 시장가치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물건을 원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즉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새로 지으면, 예, 새 건물일 때는 뭐한 1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한 10원 정도를 감해야 된다. 아, 감가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감가를 빼는 거죠. 빼면, 아, 이거는 90원, 이렇게, 예,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비용을 기초로 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했더니 90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비교 방식으로 했더니, 자, 이놈하고 비슷한 물건들이, 요거 같은 뭐 10층이다. 그러면 10층짜리 이런 물건들이 이 주변 지역에서, 즉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얼마에 거래되는가를 봤더니, 요게 뭐어한 예, 95원이나 10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이제 한 98원 정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시장성을 기초로 해서, 예, 구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유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서로 경쟁 대체 관계에 있으면 가격도 유사해진다. 그게 대체 원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한 가격.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요. 예, 이놈의 수익이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냐. 그 임대료로부터 환원율로 이 임대료를 환원해서 순이익을 환원하게 되면 이제 수익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고놈을 해봤더니 한 100원 정도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게 각각 이렇게 서로, 예, 다른 가격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야, 수익 방식으로는 100원, 요걸로는 98원, 요걸로는 90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구한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3 방식을 각각 적용해서 구한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이놈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예, 조정을 어떻게 하냐? 예, 이 중에서 이제, 예, 이 물건에 따라서 물건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물건의 주 방식을 정해놨어요. 주된 방식. 그래서 주된 방식을 감정평가 규칙에 딱 정해놓고요. 예, 주된 방식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 원가 방식이 주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주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지금 비용성을 기초로 하는 9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 요 가격을 나머지 가격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를 합니다. 98원이나 100원 나왔다고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조정 끝 해가지고 이놈을 시장 가치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비교 방식, 요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공시지가, 네, 기준법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비교 방식, 그다음에 원가 방식, 그다음에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주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과수원, 자동차, 동산, 산림, 임료, 임대료. 이런 것들은 비교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 토지는요. 토지는 원래는 공시가 기준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서 되겠는데요. 어쨌든 토지 비교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과수원, 자동차, 동산, 산림, 임료. 이건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주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놈은요. 텔레토비. 예, 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 나 과자동산에 있어요. 과자동산, 여기 과자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 방식인데, 원래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했죠. 공시가 기준법이 기준인데, 그냥 비교 방식으로 보면, 텔레토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 여기 과자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되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과수원, 자동차, 동산, 산림,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전부 비교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보면요. 일단 294페이지 토지 보면요.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토지,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 돼 있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바로 시점 수정. 예, 그 사정 보정이 없죠. 그래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할 때는, 집값 변동률은, 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걸 하고요. 집값 변동률 적용이 어려우면, 한국은행이 조사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건물, 그리고, 준부동산들은 원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중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쓰이죠. 자, 그래서 이놈은 건원준이죠. 건원준. 그리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중기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만 좀 다릅니다. 놈들이 비교를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 아파트는 또 비교를 해야 된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비교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 방식은요. 이건 이제 광업권, 광업재단,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이제 영수특실이죠. 영업권, 수익권, 특허권, 실용실현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어가 무수하게 많다. 광어 무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광어 무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공장에 관해서는 공장은요. 이놈이 세 가지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토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기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형 자산들이 있죠. 특허권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토지는 이제 비교 방식을 쓰겠죠. 비교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가 방식을 쓰고요. 이건 수익 방식을 쓰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다 씁니다. 그래서 공장은 주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들은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토비, 아, 과자, 동사님. 이거는 건원준. 이거는 광어, 무수, 영수. 영수란 놈이 특실만 가더라. 영수, 특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주방식이요. 그래서 건물이다 그러면 건원준이니까 건물이 원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방식으로 감리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그걸로 조정 끝. 만약에 합리성이 없다. 나머지 막 200원 막 이렇게 나왔다. 300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합리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조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살림 같은 경우. 자, 여기죠. 살림. 예, 살림은요. 예, 이거는 임목과 임목과 산지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임목은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경목님, 지름이 작은 거죠. 예, 그놈은 원가법, 한 주당 얼마, 이렇게, 한 그루당 얼마, 이렇게 하니까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상장된 것은 채권이든 주식이든 모두 거래사례비교법 씁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은요, 이것은 자산가치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자본가치인데요. 그놈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나오고요. 비상장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환원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시상가액의 조정이 나오죠. 요거는 29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요거는 주된 방법 4번에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주된 방법, 이게 주방식이죠. 주방식 및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29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규칙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이게 주방식이죠. 주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주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3방식이다라고 하면요. 일단 원가 방식이 있겠고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각각 가격과 임료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은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가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격을 구한다,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복선 가격인데요. 복선 가격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신축의 원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그놈을 다시 만들었을 때 그때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이 우리 이제 건물 하나 평가한다. 그러면 건물이 10년 됐다. 그럼 이제 10년 됐는데 이놈을 기준시점 현재 새로 지으면 얼마냐? 100원이 들어간다. 근데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10원을 뺀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10원을 빼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물건의 10년 된 건물은 90원짜리다. 새 건물은 100원짜리고요. 10년 된 것이니까 10원 빼고 190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원가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적산법이다. 그러면 303페이지에 나와 있죠. 적산법으로 가격을 임료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산 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산 임료를 구하는 것은 이거 이제 기초가액에다가 곱하기 이 기대 이율을 곱하겠죠. 기대 이율을 곱해서 플러스 필요 적용비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료를 구할 때, 예, 그 임대되는 부분에, 예, 어떤, 그 임료, 그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경비를 플러스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적산 임료가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예, 바로, 이 원가 방식이 되었고요. 예, 비교 방식은요. 예, 비교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것은, 예, 비교 방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공시가 기준법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예, 가격을 구하는 것은 비준임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비준임료. 예, 비준임료는 이게 이제 거래사료 비교법인데요. 예, 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비교법이고 이게 이제 비준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비준임료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례 가격에다가 상승식으로 계속 곱해가는 거죠.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기타 면적 비교치, 기타 보정치. 그래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기타 보정치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비준 가격을 구하는 것이 비준 임료가 아니라 비준 가격이죠. 비준 가격.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료를 구할 때는, 여기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비준 임료인데요. 예, 비준 임료도 똑같죠. 비준 임료를 구할 때는, 예, 여기 이제 사례 임료에다가, 사례 임료에다가 비슷하게, 이게 이제 사시지계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과 거의 비슷한 놈이 가격을 구할 때, 예,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할 때 공시가 기준법으로 가격을,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요, 이것도 역시 비준 가격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례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사정보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정보정이 없이 바로 시지계로 가는 거예요. 요것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법은요. 여기에 바로 시지계로 간다. 사정보정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가기준법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방식이다 라고 하면 수익방식도 역시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있죠. 그러면 가격을 구하는 것이 수익방식은 근데 가격을 구하는 것은요, 예,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익 환원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수익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수익 환원법은요, 보통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직접 하는 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이것도 이제 미래의 순이익을 전부 할인율로 전부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게 수익 가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하는 법을 썼고요. 자,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요,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수익 임료를 구하는 것인데요. 예, 수익 임료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로 보면, 예, 순수익에다가 플러스 필요 재경비를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수익 임료를 구할 때는 순수익인데요. 순수익은 P 곱하기 R이죠. 그러니까 기초가격, 이 적산 임료를 구하는 거나 요것만 틀리지 나머지는 필요 재경비 더하는 건 똑같다. 이런.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3방식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제 6방법인데 거기 하나 더 붙어서 3방식 7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네, 환원율 산정에서 여기 이제 환원 수익환원법에서 우리 308페이지에 환원율 산정이 있습니다. 그때 환원율 구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네, 시장 추출법 환원율 구할 때는요. 요건 좀 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9월 21일 날 이게 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때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시장 추출법을 시장 추출법,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통용되는 예, 그런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 이유를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예, 원칙이요.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장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들 때에는, 적용이 적절치 않은 때에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요소 구성 방식, 요소 구성법이랄지, 예, 아니면, 예, 투자 결합법이랄지, 아니면 유효총소득승수법, 유효총수익승수법을 활용할지, 아니면 시장에서 발표된 예, 시장에서 발표된 예, 환원율을 쓴달지,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추출법을 주로 쓰는데, 네, 나머지, 요것이 예, 구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예, 요소 구성법을 쓴달지, 요소 구성법은 이제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조성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 쓴달지, 유효 총수익 승수에 의한 결정 방법, 예, 또는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할인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할인율 구할 때는 우리 교재로 311페이지에 할인율 산정이 있어요. 할인율 산정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311페이지에 투자자 조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결합법 예, 그 다음에 예,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예, 이렇게 이제 예, 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투자자 조사법, 그 다음에 예, 투자 결합법,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발표된 예, 할인율, 이렇게 이제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할인율이나 환원율 구하는 방법 정리를 꼭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방식이 가격과 임료, 비교 방식도 가격과 임료, 수익 방식도 가격과 임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예, 주방식은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꼭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시장가의 조정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서로 예, 가중평균에서 가격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하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가중평균하는 방법. 가중평균은 어떤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 예, 비교 방식, 예, 수익 방식이 각각 이게 100원이고 이걸로 구했더니 90원이고 예, 이걸로 구했더니 90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이 훨씬 예, 주방식이고 이것들은 부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50% 주고요.
요거는 예, 뭐 요거 80원이다 이랬을 때 요거는 30%, 요거는 20%만 줘서 해라. 그럼 이제 요거 0.5 곱하면 이게 예, 5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3이니까 39, 27원. 요거 이제 28에 16원.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예, 그럼 이제 93원. 93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가중평균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원가 방식으로 하면 100원이고 어, 비교 방식 90원이고 80원이고 이렇게 있을 때 원가 방식 주방식이다 그러면 요거를 50% 정도 예, 확률을 주면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그래서 93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예, 바로 어, 이게 이제 예,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예,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예, 그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가중평균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공시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5페이지 예, 가격 공시제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